전기차, 자율주행 등 핫한 모빌리티 기술의 중심에 바로 이 산업이 있죠.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한 전장산업. 그 중에서도 MLCC에 대해 조명해 볼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입니다. 저는 삼성전기 MLCC 제품개발 5그룹 이한복입니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이 전장산업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자장치라는 게 사실 기존의 내연기관차에도 다 탑재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시대의 개막과 함께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차의 엔진이 사라진 자리를 각종 전자장치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탑재되는 전장 부품 개수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기차의 안정성과 성능을 높여줄 온갖 장치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BMS라는 장치, 차량용 반도체, 파워트레인, 디스플레이까지 수많은 전자장치들이 전기차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 가는 데 바늘 가는 것처럼 전기차 시대를 목전에 두고 전장산업이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게 된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전자장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품이 있죠. 전기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공급을 해주는 MLCC입니다. 이 MLCC는 TV나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에도 한 대당 1,000개 이상씩 들어가는데요. 그보다 훨씬 큰 전기차에는 한 대당 1만 개에서 3만 개까지도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 보통 IT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차량용으로 MLCC를 만들려면 뭔가 많이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된 부품이다 보니 안전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IT 제품보다 전장 제품이 훨씬 더 많은 수명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신뢰성 보증 전압 자체도 훨씬 높고요. 보증해야 되는 항목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작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기술로 이런 MLCC 장치를 만들다 보면 표준 IT에 들어갔던 MLCC에 비해서 네. 그 제작 단가 같은 게 많이 높아지지 않나요? 네, IT 제품 대비해서 전장 MLCC가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많은 항목을 보증해야 되고 그만큼 고신뢰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고가로 이제 판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MLCC 시장은 외국의 소수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다로운 전장용 MLCC 시장 진입에 성공한 우리나라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기인데요. 최근에 삼성전기가 150도 고온을 버티는 전장용 MLCC 개발에 성공하면서 그 어려운 걸 해내게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125도까지 버티는 제품 라인업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좀 더 고도화된 제품의 수요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고객사들도 저희에게 많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축한 라인업보다 더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되었고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영하 55도의 저온과 150도 이상의 고온 그리고 전격 전압은 25V에서 100V까지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신뢰성과 내구성 높은 전장용 MLCC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도 대학에서 이런 캐패시터 같은 수업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층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층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물질로 유전율이 굉장히 높은 거를 써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전체 내부의 두께 자체를 두껍게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아, 기억나요. 네. 이 캐패시턴스가 네. 두께에 반비례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크면 두께를 키워도 네. 전체 캐패시턴스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될 경우에 내전압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MLCC의 수명 자체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용량 변화율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재료가 이제 개발되면서 저희가 제품 개발을 착수를 할 수 있었고 이제 신뢰성까지도 우수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재료 썼는지는 아무래도 비밀이겠죠? 네, 그거는 극비라서 말씀 못 드립니다. 어떤 유전율을 갖고 있는 물질을 이용할지를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그 물질을 이용해서 MLCC를 설계하는 네. 그런 과정도 꽤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재료 특성이 일단 우수해야 조금 더 이제 신뢰성에 유리한 설계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 재료 특성이 신뢰성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구현이 안 되는 커버 부분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이 이제 얇거나 좁으면 아무래도 이제 MLCC가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불량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강건한 설계가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재료와 설계의 탄탄한 콜라보가 신뢰성과 내구성 높은 제품의 탄생으로 이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에서는 고온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오일 펌프 등과 같은 장치에 쓰일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발열이 심하고 우주 항공산업 같은 고온 안정성이 필요한 장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부터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이번에 보여준 도전과 성공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전장용 MLCC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주었다고 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엔 MLCC가 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들의 정말 중요한 장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파트장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직접 개발한 MLCC 제품을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 삼성전기가 이 제품을 좀 많이 팔아가지고 매출에 많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삼성전기의 도약.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